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터보의 사이버 러버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나이 들수록 스마트폰, 컴퓨터를 써야 우울증 적고 인지기능 높아진다 였습니다. 아, 국내 연구진이 나이와 전자기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디지털 문해력이 우울이나 인지기능과 연결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면 컴퓨터 활용 능력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 활용, 소셜미디어 활용, 스마트폰, 태블릿, 키오스크 같은 다양한 디지털 전자기기 활용 능력을 말하는데 이런 전자기기를 열심히 쓰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우울함도 적어진대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르신들은 이런 기기를 어려워해서 안 쓰게 되시는데 예,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한번 너무 겁내지 말고 터지는 거 아니니까 예, 기기를 활용해서 메시지도 자주 보내보시고 검색도 좀 해보시고 은행 업무도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활용 능력도 키우고 우울함도 덜고 인지 능력도 인지 기능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 좀 이건 만드는 사람들이 예, 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예, 뭐 직관적이다 그러는데 일단 글자부터 너무 작고 예, 폰도 너무 무겁고 예, 어르신들은 손목이 예, 굉장히 좀 아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키오스크 이런 것들은 뭔지 제가 봐도 잘 모르겠고 뭐 저도 좀 나이가 이제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너무 선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기기들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고릴라는 꽤 쉽죠. 예, 그냥 앱을 열기만 하면 라디오가 일단 나오고 선택할 게 러브 FM, 파워 FM 뭐 이렇게 있고 베텐은 파워 FM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열면 저희 뭐 베텐 그냥 연결됩니다. 에라우 채널만 열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랑 찐해타운 하는 날이고요. 재미있는 영화 비하인드 털어볼 거고 편하게 딴짓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영화 토크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나눠주세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요새 다시 드럼에 진심이 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땡스타그램 보니까 다시 드럼을 치고 계시던데. 아 작가님이 요즘 저의 근황이 워낙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쓰시는군요. 아니 뭐 드럼을 왜 다시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한번 또 벽을 깨보고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위플래시 그런 거. 예. 예. 한번 너무 과거에 한창 하다가 안 했나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다시 예. 또 한 벽을 좀 깨보자 이런 느낌으로 중년의 취미죠 다시. 예. 불부터 보자 한번 이런 느낌. 예. 드러머 시절과 비교하면 어떻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그 악기는요 쉬면 떨어져요. 뭐 자전거처럼 이렇게 안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예. 그래도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기타 지금 치세요 계속?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쳐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내 손 왜 이러지? 일단 아프겠죠 손이. 아 굉장히 아프죠. 네, 굳은살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뭐 올라온 근황 보니까 김동률 네. 콘서트를 다녀오셨다. 아 간만에 중년 남자가 펑펑 우는 공연이었습니다. 울었어요? 제 군대 선임이 예.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친했던 형인데 옆 중대 선임 같이 갔다 왔는데 제 옆 중대 선임이랑 가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예. 제 10대 시절을 관통하는 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거의 뭐 모든 곡이 그 당시 짝사랑, 그 당시 썸, 그 당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떠올린 거네요.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떠오르죠. 어허. 10대 내내 들었으니까 예, 뭐 전람회 김동률 93년도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공연이었고. 간만에 아주 작가로서 자극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럼 뭐 군대 선임이면은 네. 어떻게 뭐 찰리 뭐 아니 한국 한국군이요? 앤드루 아니 한국군 한국군 호승이 형이랑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미국 네.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그들은 선임이 아니죠 아저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김동률 씨 노래 그럼 휘파람 됩니까? 많이 되죠.
몇십 곡은 될걸요? 뭐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는데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전람회. 전람회 거? 예. 전람회 거 어떤 거? 뭐 취중진담 해드려요? 취중진담? 취중 좋죠. 에코 주세요. 이런 거죠. 예. 휘동률이라고 하시면 있고요. 예. 아, 저 형 빼질 않는다. 예. 그럼요. 텍사스 감성이라고 하시면. 이게 왜? 약간 텍사스 느낌인데. 아, 힙합하면 다 원래 그러니까. 서부 감성입니다, 원래가. 예. 약간 네. 김동률 느낌보다는 텍사스 약간 하모니카랑 어울리는 느낌. 약간 이렇게 말 몰면서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부극 느낌인데. 그렇죠. 예. 토네이도 나올 것 같다고. 예. 간만에 좋았어요.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의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매주 한 편의 영화를 골라서 명장면 명대사 말고 비하인드까지 다양하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코너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거 듣다 보면 또 그 영화 다시 보고 싶어진다는 분들 많으니까요. 재밌게 네네. 들어주십시오. 예. 자,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그 영화죠. 바로 그 영화. 밈으로 가득한 영화. 영화 자체가 밈과 짤로 가득한 바로 그 영화. 2012년에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뭐 윤종빈 감독 작품이잖아요. 예.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군도, 공작 이거 만드신 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의 윤종빈 감독님의 최애 작품은 바로 이 작품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뭐 먹방 신도 아주 많고요. 예예. 줄거리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1982년 부산 비리 세관원 최익현은 최민식 배우죠. 순찰 중에 마약을 적발하고 이거를 일본으로 밀수출해가지고 한탕을 하기 위해서 최익현은 부산의 한 조직폭력배 보스 최형배와 손을 잡습니다. 이 최형배가 바로 하정우 배우죠. 최익현은 임기응변과 친화력으로 형배의 신뢰를 얻고 머리 쓰는 나쁜 놈 익현과 주먹 쓰는 나쁜 놈 형배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네네. 하지만 1990년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자 조직의 의리는 금이 가고요.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면서 관계들이 얽히는데요. 이런 범죄 조직의 성공과 배신 과정이 담긴 범죄 군상극, 피카레스크극, 역사극, 조폭극입니다. 예. 어쨌든 뭐 다들 뭐 많이 보신 영화라서 이 영화는 비교적 보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보신 영화고. 그러니까요. 뭐 재밌는 건 이제 마동석 배우가 최약체로 나오는 정말 드문 영화입니다. 예. 그렇죠. 아, 어디서나 이제 최강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최약체. 무도인 김서방으로 나와가지고 심지어 굉장히 슬림하실 때였어요. 이때는 예. 벌크업 전 단계인데 내 운동한다. 그렇죠. 내 운동한다. 근데 수많은 명장면 말고 타짜에 이어서 이 정도로 명장면 명대사 패러디가 많이 나오는 영화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뭐 살아있네 이런 거. 남천동이란 동네를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만든 영화기도 합니다. 느그사장 남청동 살제 이것도 예. 있고. 근데 이 영화에 초기 버전의 가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무명대부입니다. 무명대부?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영화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본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예. 거기에 초기 단계의 원작 각본이 돌거든요. 거기에 딱 제목이 무명대부로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감독도 하정우 배우도 대부를 워낙 좋아합니다. 예. 근데 심지어 여기서 이 최형배가 최익현을 부르는 이 호칭이 대부님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선 또 조폭도 아닌 것이 괜히 조폭이 되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반달인데 최익현이 대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약간 무명대부란 제목으로 돌았어요. 네. 자 어쨌든 뭐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맛깔스러운 명장면, 명대사, 먹방 씬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뭐 재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네, 뭐 살아있네. 남천동 살제. 그렇죠. 사과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네요 진짜. 예. 뭐 사우나 뭐 여러 가지 대부님 뭐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보통 그 당시 영화가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보통 공간이 한 30개 넘어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예예. 그래서 한 30개가 한 개, 한 20, 30개 정도의 공간이 씬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 영화는 100개가 넘는 공간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세트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정말 제작진들이 별의별 노력을 다 했던 영화입니다. 음흠. 예를 들면 그 가장 명장면으로 알고 계신 장면이 다 같이 쫙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일렬로 서가지고 걸어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포스터 장면. 그것도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가게들의 전화번호 간판 이런 게 현대적인 전화번호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가리려고 저렇게 찍은 거거든요. 아하. 근데 명장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린 구석이 많이 있는 영화입니다. 아하.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 예. 네. 뭐 2013년 네. 올해 영화상 남우주연상, 청룡영화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네. 음악상, 뭐 백상예술대상, 그렇습니다. 영화 대상. 네. 신인 연기상. 그렇죠. 아마 이 신인 연기상의 그분이죠. 누구죠? 김성균 배우. 김성균 배우님이 아니었나 네. 싶은데. 굉장히 지금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라인업입니다. 당연히 뭐 최민식, 하정우, 마동석 이때 신인이었고 조진웅, 곽도원, 김성균. 예. 이제 이 김성균 배우가 이 당시에 어디서 진짜 깡패를 데려가서 찍었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예. 정말 찰떡인 연기를 찍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응답하라 시리즈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삼촌포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후문이 있고요. 근데 김성균 배우는 요거 찍으려고 살을 거의 한 10kg 찌웠대요. 아. 근데도 영화에서는 되게 슬림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말랐던 편이었다는 거죠. 일단은 이 감독님이 조역, 주연, 단역 이렇게 캐스팅할 때 염두에 둔 게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산 사투리를 아주 완벽히 구사해야 된다. 예. 그리고 1980년대 느낌이 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김성균 배우가 붙었죠? 네네. 박성웅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성웅 씨가 이 김성균 배우랑 같은 역할의 오디션을 세 번까지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캐스팅에 거의 한 석 달 걸렸어요. 한 사람당 10분씩 오디션을 봐가지고 석 달 동안 만나면서 했습니다. 일단은 뭐 윤종빈 감독님은 시나리오 작업 쓸 때부터 주인공 최익현은 무조건 이건 최민식 배우다 이렇게 염두에 뒀는데 문제는 최민식 감독님이 배우님이 아 깡패 영화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윤종빈 감독님이 포기가 안 돼가지고 시나리오를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수정하면서 가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깡패 영화가 아닙니다 선배님. 아버지에 대한 영화입니다 라고 설득을 했더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가진 최익현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공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80년대나 뭐 90년대를 겪었던 분들은 뭔가 한국 사회의 아버지 뭔가 맨땅 헤딩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그 약간의 법을 어기면서도 그렇죠. 뭐 저렇게 막 부딪혀서 어떻게든 맞아요. 예, 살아왔던 그런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낀 분들도 있는 거. 굉장히 많이 계시죠. 예. 실제로 뭐 이 당시에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정말 비열하게 나오는데 예. 가족들 챙기는 장면만큼은 굉장히 성실한 아빠로 나와 애정 있는 그렇죠. 아빠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 자체에 윤종빈 감독의 과거 경험, 부친에 대한 기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감독님이 기존의 조폭 영화들 중에서 좀 싫어했던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그 두 개는 내가 여기서 안 찍고 싶다. 하나는 조폭들이 너무 무림 고수처럼 싸움을 화려하게 멋지게 잘한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일단 항상 병을 집어들죠. 네네. 두 번째는 기존 조폭 영화에서는 조폭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 말고 자기 자신을 연민한다. 자기 감정에 빠진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덜어냈다. 아하.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화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 영화가 조폭 미화가 거의 없는 조폭 영화라는 게 되게 저에게 좋게 다가왔어요.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범죄와 전쟁 명장면 한번 볼까요? 네. 로라로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뒷돈 거래가 판을 치던 감식과 세관이죠. 거기서 총대 메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익현은 억울해합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컨테이너에서 마약을 발견하고 마지막 한탕을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습니다. 이 영화 판을 제대로 키우겠구나 싶어서 흥미롭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윤종빈 감독님 아버님이 실제로 부산의 경찰 공무원이었고 아. 그리고 이 감독님의 절친 아버님이 세관 공무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 윤 감독님의 부친 본인께서 맨날 영어가 중요하다. English is power. 막 아침에 밥 먹을 때 막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고 네. 검사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셨대요. 그래서 아. 이 영화에 여기저기에 윤 감독님의 아버님에 대한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뭔가
판이 커지죠. 마약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확 커지죠.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여기서 아가 가장 적은 아가 가장 적은 게 누구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제 하나가 안고 가라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최익현을 쳐다보고 그때부터 예. 최익현은 일단 뒷골이 싸해지는 걸 느끼는 표정 연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 나 오기 전에 다 이게 끝났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면서 내가 씨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약간 선배인 분이 뇌물 먹이라고. 그렇죠. 잘 줘야지. 잘 먹여야지. 그러니까 잘 줘야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다음은요. 다음은 하추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익현의 여동생이 결혼을 허락받으러 남자를 데려옵니다. 그가 마동석이죠. 익현은 결혼 예물로 자신의 시계와 아내가 모은 적금을 주는데 여기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직도 회자되는 그 대사가 탄생합니다. 오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냐며 익현의 아내가 방을 뛰쳐나가죠. 여기서 나오는 이 마동석 배우의 김서방 실제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뭐죠? 실제로 이름이 김... 용식입니다. 김용식. 근데 영화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심지어 크레딧에 보면은 김서방으로 예. 나옵니다. 예. 근데 설정상으로는 이름이 있어요. 요것도 감독님 과거 경험이 나옵니다. 감독님께서 고모가 네 분이세요. 네. 막내 고모가 결혼할 때 그 부친의 행동을 그대로 가져주었대요. 근데 당시에 어머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 아. 그것도 같이 넣은 겁니다. 어허. 굉장히 어디선가 80년대 봤을 법한 그렇죠.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당시에 실제로 그 줬던 마동석에게 줬던 그 시계, 요거는 밀수품에서 하나 가져왔던 설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 실제 아닙니다. 예물이다. 자기 그 시계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빵 하나 얻으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옆에 이 아내분의 연기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예. 자, 다음은요. 다음은 유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약 거래를 위해서 조폭 형배를 만난 자리에서 익현은 술에 취해서 형배에게 제대로 주정을 부리다가 형배의 부하 창우에게 제대로 뺨을 맞죠. 여기서 다 아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실례지만 어대 최십니까? 조폭과 비리 공무원이 한 집안 친척 식구라는 설정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좁은 동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주 촌에촌을 다 엮으면 연결되죠. 요때부터 알 수 있는 하정우 배우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예. 이게 뭐를 많이 참고했다고 나오냐면 이거는 영화 커멘터리에 나오는데 대부2에 나오는 비토 콜레오네 젊었을 때 비토 콜레오네 그거를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 분석을 했대요. 카리스마 있고 이 면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비토 콜레오네는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여기서 하정우 배우는 요 장면에서는 무서웠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최민식 배우가 아버지 찾아가니까 절하죠. 인상 구기면서 절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그건데 예. 그렇습니다. 막 대구 빵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 너무 그렇죠. 다 명대사네요. 네. 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해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의타운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범죄와의 전쟁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장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네. 그 사이에 계속해서 밈과 유행어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마음의 거리인데 그쵸? 실제로는 뭐 오래됐습니다. 저는 올해도 다시 봤었는데 이건 정말 예. 잊을만 하면 다시 보게 되는 영화죠. 그렇죠.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범죄와의 전쟁 명장면 계속 볼까요? 네, 뮤드님께서요. 익현과 형배는 핏줄로 징하게 얽히고 동업자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둘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범죄와의 전쟁에는 정말 전 국민이 알았던 유행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네, 살아있어. 네. 근데 이거 처음 나와서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부산의 친구를 만나면 정말 부산에 살아있네란 말 쓰냐. 근데 은근히 생각보다 우리 그런 말 안 쓰는데 라는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말이 감독님 윤종민 감독님이 자기도 영화에 어떤 누구나 아는 명대사 하나를 넣고 싶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맨날 썼던 말이었대요. 살아있네. 뭐 말하면 친구들이라. 친구들과의 자기들과의 그 어떤 유행어, 자기들만의 유행어를 가져왔는데 결국 전 국민적 유행어 만드는데 성공하셨죠. 야 친구들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쾌감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와 우리들끼리 쓰던 건데. 야 한 명이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부산은 지금은 이제 쓰죠. 이 영화 때문에 역수입되죠. 유행어의 역수입입니다. 채팅창에 네. 배성재 살이 있네 차단해드립니다. 네. 살아있네.
정말 잘 만들긴 했어요. 입에 착 붙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요. 다음 배뚠뚠님께서요. 두 사람은 나이트 사업에 끼어들면서 판호하고 거하게 주먹 다짐하죠. 조준웅 배우입니다. 자, 들어가자 외치던 창호의 대사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하며 난감해하던 형배가 막상 판호와 만나서 기싸움을 하다가 혼꾸녕을 내주기도 하죠. 이를 지켜보던 이천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좀 폭력적인 거에 네. 놀라죠. 이 장면하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마동석 배우 의도맞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뒤에 이 형배가 자기 부하 창호를 마이크로 또 구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장면에서 이 최익현이 보면서 얼굴 표정이 아, 내가 건달의 탈을 쓰고 지금 있지만 나는 절대 건달이 될 수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연기라고 합니다. 아하. 설정상. 그렇죠. 자, 들어가자. 정말 예. 여기 잘했어요. 그렇죠. 네, 창호. 창호. 그리고 명분이 없다니까 명분이 할 때 숨은 이 먹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네네네. 그 횟집에서 그렇죠. 앞에 차려져 있는 거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먹는 장면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할 수 있거든요. 예. 정말 하정우 배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고 실장, 그 오늘 들어온 전복 없나? 아, 오늘 들어온 전복은 또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은 이강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판호에게 심한 폭행을 가한 형배와 이켜는 결국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양손에 수갑을 찼으면서도 내가 너희 세장이랑 밥도 먹고 어? 다 했어 엄마 이 위세 떨던 유명한 장면 이 네네. 대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장면 이 직후에 면회 장면에서 하정우 배우의 크림빵 먹방도 화제였습니다. 예, 맛있어 보였어요. 이 장면도 사실상 원래 없었던 장면인데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 최민식 배우 하정우 배우가 빵을 먹는 모습을 윤종민 감독이 보고 저 장면 넣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슈퍼 가가지고 크림빵을 사와가지고 넣은 장면인데 역시나 명물허전 하정우죠. 크림빵 쥐어주는 순간 바로 먹방 장면 나옵니다.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아니 크림빵을 세로로 먹을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돌려가지고 맛잘알이죠. 그렇죠 진짜죠. 예. 사실 왜냐하면 크림빵은 너무 가로로만 먹으면 네. 옆으로 삐져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하고 한 번 정도는 양쪽에 크림을 또 이제 입으로 또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크림빵이라는 건 이 크림과 빵을 같이 먹을 때 제대로기 때문에 세로로 한 번 정도 먹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앞니 쪽으로 새어 나오거든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같이 들어갈 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맛잘알. 사실 예. 이 장면 이후에 이 지점 이후로 이 최익현이 최형배가 최익현을 따르거든요. 예. 사실 설정상 하정우 배우의 최형배는 아버지의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뭔가 의지할 만한 집안 어른이란 느낌으로 진심으로 최민식을 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진심이기 때문에 뒤쪽에 삐지는 거죠. 아. 그거에 대한 빌드업을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다음은요? 다음은 최팍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형배와 이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부터 영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형배는 자신의 오른팔 창호를 마이크로 두들겨 팬 후에 이켠에게 자기 식구를 혼낼 때는 자신에게 먼저 말하라면서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요즘 같으면 생각하지 못할 마동석 배우가 뚜까 맞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소방차가 반띵하자 그러죠. 예. 반띵. 여기서 사실 처음으로 나온 게 이 최익현의 빈 권총이잖아요. 네네. 이 빈 권총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왜죠? 최익현을 상징하는 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해지고 싶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고 허세가 중요하고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 안에 총알은 없죠. 아하.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빈 권총입니다. 맥주 두 병에 마동석이 쓰러진다. 그렇죠. 요즘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네, 사실 이때가 거의 마지막으로 마동석 배우가 맞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무서워서 또 기절한 척을 해요. 네, 약간. 그렇죠. 예, 피가 나니까. 뒤에 뭐 뒷덜미에 피를 만지면서 네. 쫄아 있죠. 예, 네. 더 맞을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요. 자, 오버더레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판호가 이현과 형배 사이에 끼면서부터 둘의 의견 충돌이 심상치 않아집니다. 이현은 대화를 통해 협상을 선호하지만 형배는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게 진정한 건달이라고 반박하죠.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말을 듣고 깨진 거울에 조각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이현의 모습이 엄청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최익현이라는 최민식 배우가 역할한 이걸 가지고 뭐 심리학 논문도 나옵니다. 실제로. 아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이 되어야 했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
어디 가서는 뭐 굉장한 부하, 어디 가서는 깡패, 어디 가서는 뭐 떵떵거리는 동네 유지, 이거를 막 연기해야 되는 그 당시 아빠를 잘 연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분열된 모습을 이 깨진 거울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긴 빈 권총과 함께 깨진 거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요. 자, 큐컴벌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익현은 형배와 파노를 화해시키고자 하는데 파노는 도리어 자신과 사업을 같이 하자면서 최익현을 꼬드기죠. 셋의 관계가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저녁 형배는 파노 세력에게 습격을 당하죠. 익현이 자기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오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호텔 커피숍에서 네. 이 조진웅 배우와 최민식 배우가 만나서 네. 예, 약간 밀당하는 그렇죠. 그 씬도 참 맛깔스러워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예. 부산 그 사투리는 오히려 최민식 배우는 조금 어설펐다는 평을 받거든요. 예. 왜냐하면 급조에서 배웠어요. 여기 나와 단역 중에 한 명한테 배웠는데 조진웅 배우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서 예. 부산 사투리를 잘해가지고 연기를 그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네. 우리들이 조용한 데 가가 소주 한잔 하십시다. 살아있는데 이러면서 예. 예, 내 실력이면 살아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도 네. 굉장히 그 쿠키가 아주 맛있어 보여요, 항상. 아, 그 앞에 있는 쿠키. 예, 아주 네. 그 호텔에서 이제 커피 시키면 꼭 그 쿠키를 추가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 달짝지근한. 거기서도 그 쿠키를 느낌. 보고 계시군요. 예. 그리고요. 이 장면에 근데 이제 요 장면쯤에 하정우 배우가 온몸에 문신한 걸로 나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 문신이 거의 한 8시간에서 10시간씩 그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촬영 전날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들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이 지우기가 좀 귀찮잖아요. 가끔은 문신한 몸 요거 안 지운 상태로 호프집에 간 적이 있는데 아주 특급 대우를 받았다.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하정우 배우님 얼굴이면 그냥 특급 대우 아닐까요? 쿠키 영상 어떻게 찾았냐고. 이거 보시면 이것이 진짜 쿠키 영상이죠. 여러분 예. 다시 보시면 이 영상 대화 자체도 맛깔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쿠키도 되게 맛있게 놓여 있는데 먹질 않아요. 이것이 배성재 대장님의 예. 클래스다. 먹방은 먹는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신도 필요한 포함이다. 안 예. 먹었기 때문에 놓여 있는 거. 더더욱 예. 그렇습니다. 맥커핀인가요? 예. 음식이 나오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왜 안 먹지? 먹커핀. 먹커핀이죠. 먹커핀. 먹커핀 좋은데요. 예. 6689님께서 습격 사건 이후로 익현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형배 무리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아. 거의 다 오줌 세례까지 봤죠. 예. 그 이후에 익현이 형배를 찾아가서 비굴하게 비는 모습이 좀 짠했습니다. 형배는 중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절대 두 번 다시 이쪽 세계에 발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지점,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또 분의 삶입니다. 아. 정확히 1시간 반 지점부터 최익현이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대본에서는 소주를 들이킨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아주 맛깔나게 가글을 하죠. 아하. 그 장면이 명장면이 됩니다. 애드립입니다. 실제로 이 하정우 배우가 중식 먹방을 촬영한 이후에 너무 그 부분이 맛있어 보이니까 이 해당 식당에 실제로 하정우 먹방 세트가 생겼고요. 예, 예. 탕수육 양장피 이 메뉴도 하정우가 직접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장면 바로 옆에서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고 있고 배우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 소주 가글에서 이제 활용점정이 된 거죠. 먹방 희대의 먹방 장면이 됐습니다. 이게 범죄의 전쟁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먹방 씬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정우 세트. 저 사실 이 장면 이후로 저도 중식과 혼술을 하는 때가 늘었어요. 아 저게 맛있는 조합이구나라는 걸 배워가지고 요즘도 가끔 마감 끝나면 그렇게 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장면이 활용점정 네. 최고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이 먹방 씬을 꼭 보고 싶은데 이걸 보려면 네. 영화의 부분에서 이제 최민식 배우가 엄청 두들겨 맞고 그렇죠. 막 그 소변 세례까지 받는 좀 그 폭력적인 장면 바로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바로 뒤에 붙죠.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잘못 찍으면 피투성이가 돼요. 그냥 1시간 반 찍으세요. 나옵니다. 4분의 3이기 때문에 노분의 3을 딱 찍으면 된다. 바로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편집된 장면이 있는데 김서방 마동석 배우 김서방이 아킬레스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있어요. 찍었어요. 나중에 편집해서 잘렸거든요. 아. 그래서 제일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엔딩씬을 보시게 되면은 엔딩씬에서 김서방이 쩔뚝거리면서 나옵니다. 아. 그런 설정이에요. 아. 그것도 좀 세네요. 그렇습니다. 잘렸죠. 편집됐죠. 근데 이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네. 탕수육 양장피. 네. 그리고 뭡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젖어 있거든요. 라조육이 아닌가?
라조육. 라조육 아니면 라조기 계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마파두부 보거든요. 아, 마파두부일 수도 있겠네요. 마파두부랑 난자완스는 아닌 것 같고. 난자완스는 아닐 겁니다. 탕수육 맞아요? 일단 배색이 달라요. 배색이. 양장피는 맞는 것 같아요. 양장피는 확실합니다. 예. 다시 보죠 뭐. 한번 다시 봐야겠다. 자, 제목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짬뽕 국물도 있고. 있죠, 있죠, 있죠. 예. 백주를 마시고 있죠. 백주가 아니라 소주를 마시고 있죠. 소주죠, 네네. 소주. 당시 소주. 예. 술각을. 네,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예. 다음은요. 다음은 702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익현이 판호와 손을 잡을 거라고는 초반에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 후로는 한동안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야, 이 정도면 최익현이 대단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장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죠. 네네. 여기서 그 하정우 배우에게 얻어맞고 익현이가 최익현이 김판호를 만나서 울잖아요. 예. 그 장면이 사실은 조진웅 배우가 이거 어떻게 받을까 궁금해가지고 최민식 배우가 애드립친 겁니다. 어. 여기서 아, 왔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울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진웅 배우가 처음에 와이라 너 이러면서 당황하는 게 진짜 당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굉장히 능글하게 봤습니다. 예. 아, 아니면서 안다 안다 네 안다 이러면서 봤잖아요. 최민식 배우가 속으로 어, 잘하네. 어. 이 장면 잘 나왔다 딱 이렇게 느꼈대요. 어. 아니 근데 저도 그 장면이 애드립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윤종빈 감독님이 되게 오래 찍었어요. 어. 그래서 그 뭐 그 다음에도 네네네. 어, 우리 이렇게 호칭이 어색해서 어떻게? 예, 형님이라고 그럴게. 예, 그죠, 그죠. 얘는 뭐 있어? 뭐 이러면서 네. 한 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민식 배우는 하고 이제 완전히 쓰러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도 조진웅 배우는 뭐 이렇게 막 팔 이러면서 수박 이렇게 먹고 수박을 내려놓고 그죠, 그죠. 계속 또 있어요. 계속 있죠. 예. 그 다음 연기도 아주 디테일하게. 아. 길게 뽑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박도 맛있게 먹죠. 수박 맛있게 먹. 맛있게 먹습니다. 사실 이 영화 찍으면서 후배 예. 배우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최민식 배우를 앞에 놓고 곽도원 배우도 선배를 때려야 돼요. 그리고 김성균 배우도 선배를 때려야 돼요. 예. 모두 후배 배우가 힘들었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 최민식 배우가 그 긴장 풀어주려고 애드립 많이 쳤대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면서. 왜 근데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네. 누군가 이렇게 막 인사불성이 돼서 쓰러지면은 잡아주면서 에헤이 사람 참 이렇게 그죠. 좋아할까요? 어, 좋아 흐뭇해하죠, 좀 네, 흐뭇해하죠. 뭔가 나 이 사람 엮었다 어. 뭐 이런 느낌. 이제 완전히 예. 취약해졌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하나 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불안해하는 판호에게 형배는 경찰은 자신을 절대로 잡아넣을 수 없다면서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줄로 조검사를 만나서. 자기는 김판호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치죠. 이 조검사가 곽도원 배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조검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넌 내가 깡패라면 그냥 깡패야. 아주 강렬한 대사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조인트를 까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장면에서 곽도원 배우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최민식 배우가 이런 식으로 합을 짜면 실제로 안 맞았어도 맞은 것처럼 할 수 있다. 이게 알려줬대요. 네네. 근데 제대로 들어갔대요. 킥이. 그리고 촬영 끝나고 곽도원 배우가 미안해할까봐 최민식 배우가 안 말하다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촬영 끝나고 나중에 보여줬는데 완전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그런 얘기를 후문으로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파 보였어요. 진짜 아팠죠. 거기 아플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판호와 함께 또 짜장면집 그 문 닫은 데서 네네네. 예, 음식을 또 시켜놓고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장면. 그 이 수첩이 이게 뭔지 아나? 네. 10억짜리 수첩 보여주는 장면. 이 10억짜리 전화번호보다 10억짜리. 거기도 중국집이에요. 예. 중국집 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먹은 것처럼 앞접시가 약간 이제 음식이 묻어있긴 젖어 한데 젖어있죠. 열심히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가 불렀네. 이런 내일, 생각도 들고. 내일은 중식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될 것 같아요. 예. 토마토 달걀 볶음 먹어야 예. 되겠어요. 걔들 내 절대 못 잡아놔. 이거 한번 봐라. 다음은요. 다음은 고경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 김응수 배우님이 연기하신 부장검사 최주동이 조검사를 불러가지고 질책하는 장면이 짧지만 임팩트가 큰 장면이었습니다. 익현을 가만히 두라는 의미였는데요. 누구인마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사실은 이 최검사도 최익현의 집안 사람이었죠. 참고로 이 김응수 배우의 고향이 충청도라서 아. 부산의 부장검사역을 위해 가지고 윤종민 감독한테 계속 사투리 과외를 받았대요.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되게 힘들었다. 그리고 이 김응수 배우는 우정 출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사투리 연기를 되게 잘해 가지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산에서 좀 사는 적이 있었냐.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응수 배우님의 이 씬은 완전 신스틸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영화에서 또 엄청 맛깔스러운 네. 연기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깡패가 되는 거야. 예. 검사인데 예. 네. 우리만 깡패 수사를 해본 줄 알아? 이봐라 이봐라 이러면서 예. 그 정도 정보력으로 수사를 한다 그러나? 예. 그거 말고도 이제 경찰서장한테 남천동 그 사는 경찰서장한테 전화할 때도 그죠. 예,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짧게 나와가지고 아주 신을 스틸해 버렸던 분이시죠, 김수 배우님. 그렇지. 예, 다음은요. 092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동차 안에서의 마지막 대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형배와 익현은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사이가 틀어진 것은 대부님이 판호에게 나를 아무것도 아닌 놈처럼 얘기했다라는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지죠. 깡패의 자존심이란. 사실 이 장면은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조금 먼저 이 대화가 있었다면 파국이 없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이 최익현 대부님을 아빠의 아버지의 대신으로 대리로 굉장히 따랐던 거거든요. 예. 사랑합니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약간 자기의 면이 안 섰다라는 이거 하나 이거 엄밀히 말하면 삐진 거거든요. 근데 이 최형배 같은 사람이 삐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주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네. 다음은요. 이 부분도 아주 많은 분들이 강렬하게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녹은 얼음님께서 보내셨어요. 형배는 차의 앞뒤가 포위됨을 깨닫고 분노하며 차 안에서 최익현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액션씬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예요. 형배는 결국 검거가 되는데 칼을 휘두르던 형배에게 맞서던 익현의 총이 사실 속이 빈 총이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익현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내가 이기스! 내가 이기스! 하는 발악하는데 광기에 찬 몸짓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의 그 하정우 배우의 배신감과 살의가 뒤범벅된 광기어린 눈빛 연기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네. 굉장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너무 무섭죠. 예, 끝에 이제 에필로그까지 이제 그 광기와 네. 긴장감이 연결이 되고 가져가죠. 예.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최민식 배우가 내가 이겼어. 예, 내가 이겼어. 네, 이겼다. 네, 이겼다. 정말 그 초등학생처럼. 그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왜요? 윤종민 감독이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근데 길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네. 말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옆에 있던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겼지. 라고 얘기하는 네. 걸 듣고 빵 터져가지고 내가 저건 반드시 영화에 쓴다 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다 여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없어 보이는 아 너무 없어 네. 보이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정말 유치한 사실은 근데 그 곽도원 배우가 연기한 조범석 검사가 네네. 이때 최익현의 빈 총을 딱 열어보고 총알이 비어있잖아요. 그리고 네. 감탄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이 지점에서 이 곽도원이 최익현을 좀 다르게 보는 지점이에요. 실제로 그 뒤에 그래서 야 내가 이 사람 허투루 볼 게 아니구나. 음흠. 그냥 적당한 반달로 보고 우습게 봤는데 야, 이 정도의 생존력이 이 정도의 배포와 이런 모든 거라면 음흠. 약간 이 사람 엄청날 수도 있겠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뒤엔 아하. 결국은 둘이서 손을 잡는 설정으로 가죠. 그렇죠. 채팅창에 감독님이 에피소드 덩어리라고. 아, 뭐 윤종민 감독님 굉장히 예. 디테일이 좋습니다. 정말. 종민 감독님 무슨 삶을 살아온 거냐고. 감동 실화예요 이거.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할까요?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징기징님이 보내셨어요. 애지중지 키우던 익현의 아들이 드디어 검사가 되고 손자의 돌잔치 피로연에서 익현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대부님 하는 형배의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런데 익현의 표정은 생각보다 덤덤했죠. 마치 뭔가를 알았던 것처럼요.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감독이 밝힌 바에 의하면 최형배의 목소리라 헷갈릴 수 있지만 누가 불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여전히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도의 그 생략된 말 요게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요 당시 보시게 되면은 이 손자 어린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김성균 배우의 아들이시고요. 아들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들이고 이 당시에 이 마동석 배우 김서방은 고깃집 사장이 됐다는 설정으로 나오고요. 맞아요. 이 네. 모든 게 이제 하나로 뭉쳐서 끝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뭐 최고의 명장면이죠. 예. 자 뭐 하여튼 빼놓을 수가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 뭐 영화 한편 뚝딱 본 느낌이네요. 곽도원 배우가 처음 최익현을 보고 재밌는 놈이네 했던 걸 똑말로 아들을 보고도 재밌는 놈이네 라고 합니다. 그게 대를 잇는 대물림이라는 설정이죠. 재밌는 친구네. 그렇습니다.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해성재 텐 오늘 찐해타운 영화 범죄와의 전쟁 생방송으로 쪄봤고요. 자,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밈투성이 영화라서 버릴 거 없이 한 시간 채웠다. 성대모사 특집이었다. 터령 고생하셨다. 내일 중식 꼭 드세요. 꼭 먹겠습니다. 뭐 드실 거예요? 라조육을 먹겠습니다. 아. 이미 한번 머리가 점령당했어요. 아, 이게 가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중국 음식 먹는 게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혼자는 중국 음식 한계가 있습니다. 아, 세 명이 가야 됩니다, 원래. 예. 자, 다음 주는 영화가 아닌 OTT로 가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땡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가보려고 하니까 텐스타그램 댓글 그리고 목요일 게시판으로 여러분 기억에 남는 명장면, 명대사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이거 몇 번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두 번 봤어요. 두 번. 두 번? 정주행, 재주행. 이렇게.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네네. 오호, 요거를 또 한번 보고 와야겠네요. 네, 한번 보죠 뭐. 예. 자, 여러분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이건 시리즈니까 좋습니다.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종문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0월 19일 목요일 배성재 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